이 9년, 10년이라는 짧은,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신앙 생활 속에 굉장히 큰 신앙의 파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새벽 예배가, 그리고 이 주일 예배가 어느 순간 되게 형식적이 된것 같고, 그럼 내가 예배를 드려보지 말아볼까? 막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결국 제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찾게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이었고, 내가 매일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매일 만나는 말씀이 내 삶과 연결이 되고 삶과 하나가 되면, 내가 이런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 뭐 한국교회에 대한 생각도 저 스스로 약한 신앙에 대한 게 그렇게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하나를 반드시 몸의 습관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찬송 혼자서 하고, 그리고 영상 큐티로 15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저 혼자 기도하고. 작년까지는 좀 많이 구체적이었어요. 가족을 위한 기도, 근데 가족이 어떻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올해는 아니다. 내 자세를 바꿔야겠다.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는 게 아니고, 나는 뭐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목적을 세워놨다고 하지만, 결국 제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걸또 많이 느꼈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내 기도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자세, 제 자세를 바꾸는 기도문을 이렇게 썼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 늘 죄를 지었으나 아버지께서는 늘 나를 따라다니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젠 아버지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실천하며 온전히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로든 생각으로든 불평, 불만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욕과 나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향해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날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풀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며 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 택하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주위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교회인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뭔가 일어나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이 자세대로 바로 바뀌지 않겠지만 꼭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 자세로 될 것이다라는 희망으로 이제 매일 기도를 해요.